6월 첫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칭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2분기부터는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분기 지원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놓쳤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에게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경기도가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교 신청사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사와 함께 경기 융합타운에 들어설 시설들이 최근 사업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굿바이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도지사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함께하는 공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행정 1, 2부 지사, 실국장 등도 함께 일회용품 안 쓰기를 결의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민과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여름 7, 8월 두 달간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 한 공무원이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올해 시범 운영 후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